자, 두 번째 이제 시행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79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럼 시행자로 될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자, 거기 보면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인데,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런 말은 우리끼리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쓰는 말. 우리끼리만 쓰는 말이라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공공, 민간, 절대 그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공공, 그 말은 누구라고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공공기관에 누가 있다고요? 토이트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암기하지 말고, 국가가 만든 공사. 또, 정부출연기관. 그 둘은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도시개발 지정 제한할 수 있죠.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구분만 좀 해주면 되고요. 밑에 이제 민간시행자 잔뜩 있죠. 토지소유자 있고,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만든 조합.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을 떠 만듭니다. 나머지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과밀억제권 내에서 수도권 외의 주의지라는 법이 주택법에다 등록한 자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 면을 받는 등 개발계획 적합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부동산 투자회사, 또 부동산 개발업자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민간입니다. 두 번째,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아니, 주민들 해라, 주민들이. 땅 지주가 해야지, 이런 얘기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할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네,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 자, 넘어갑니다. 조합설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 권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권을 작성해서 지정권 인가 받는다. 5명, 7명 물어보니까 7명. 지정권자입니까? 시군구입니까? 지정권자인가?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받습니다. 변경, 새로운 변경 받는데 단 어쩌고저쩌고, 즉 경미한 변경은 그래하지 않는다. 신고한다. 뭐가 경비냐? 첫 번째가 잘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신고한다. 두 번째라니까 한 번도 안 써면 먹었죠? 생긴 지몇년안 돼가지고. 공고 방법 변경도 신고한다. 그 다음 3번. 이제 조합설 민가 신청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대요. 조합설 민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의 1 동의. 포인트는 와 잡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면적 선정할 때, 동의자 수 선정할 때, 1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하고 똑같다. 그럼 첫 번째, 국공인지 포함한다. 두 번째, 안 보이지만, 보인 척 하면서 안 보이지만, 뭐라고? 공유토지는 대표공인이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그다음,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남공고를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공남구의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자 포함하지 마라. 그다음, 어쩌고저쩌고 소유자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해라. 그다음,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발청 동의받는다. 그게 똑같고, 이제 2번부터 또 읽으면 돼요, 2번.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빼면 되고. 세 번째, 조합설 민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 그대로 동의한 게 됩니다. 그자도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조합의 성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두 번째 설립 등기인데, 조합은 주된 사업소재 등기하면, 이게 등기하면 성립이냐, 인가 받으면 성립이냐 자꾸 물어보니까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의 성립 시기가 등기할 때, 등기할 때. 일단 조합을 대표한 자는 설립인가 나오면 30일에 설립 등기하고 등기에 성립하고, 그다음에 조합의 구성에서 첫 번째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건물 소유자, 지상권, 저당권 나오지 뭐 토지 소유자만 동의하든가 말든가 물어보니까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 A에 4개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잘 나와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그거 특히 잘 나오고, 평등의 의결권.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 건물로서 공유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고, 또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남 공고 후 집합 건물 분할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음. 그리고 이제 조합원은 사업 비용 충당한 경비 납부 의무가 있고,
경무관이 인정할 때 경비 내야죠. 자, 이제 경비 부담. 첫 번째 경비는, 자, 조합은 사업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씩 부과할까? 거기 이제 그 금액 계산에 이것저것 고려한다. 그런 거는 의심하지 말고. 청산금 산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 그런 거는 의심하지 말고. 환지기 만들 때 무슨 면 무슨 일, 위지면 터스리. 그런 거는 의심을 하고. 그건 중요하고. 경비 제때 안 내면 연체를 추가합니다. 그나마도 안 내면 강제 징수한데 강제 징수는 행정청만 합니다.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특도시군구 징수 있다. 특도시군구가 징수 해치면 된다. 스스로 4% 주고. 그 다음 임원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이해하고 정관 인정을 보다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직무 ABC 그것도 남게 읽어보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위원은 이사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호자며 조합의 사무의 분장 업무를 나눠본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대급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대표한다. 늘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을 담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해서도 안 되고 비리 방지죠. 결격사유는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 자, 한정치한 자, 미성년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는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내용 알려가지 말고 그냥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이 안 된다. 비업 임원은 선임된 데가 결격에서 해당하면 다음 날 자격상실이지 해당된 날이냐 다음 날 뭡니까? 다음 날 자격상실되고 그 다음에 대위원회입니다. 대위원회 의결권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 들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달려버렸네.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명 줄 수 있다고 도정법은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 개인 점수 기억하시고 대위원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 선출하는데 그것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것도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대위원은 총회 권한 대행을 하는데 이거는 대행할 수 없다. 이거 뺀 나머지만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나온다. 이것만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게 뭐냐? 깨, 임, 환, 정, 해. 깨, 개발계획 변경. 임, 임원 선출. 환, 환지기 작성. 정, 정관 변경. 해, 합병 회사인데 조합의 회사는 대위원이 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 회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2번 실시계입니다. 실시계. 실시계 뭡니까?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가 실시계입니다. 첫 번째, 자 시행자를 뭘 만든다? 실시계, 사업계획서 만든다. 이 실시계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신청은 몇 년 해야 된다? 3실, 3년 해야죠. 두 번째, 실시계는 개발계획 부합해야 되고 2번, 자 실시계획에 대해서 누구인가 받을까요?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개발법은 누구? 그럼 누구라고? 지정권자. 인가받은 실시계 변경하려면 어쩔까요? 변경인가 버려야지. 경미한 변경 어쩐다? 그러지 않는다.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나왔는데 나오든가 말든가 지금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를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누구 견 듣고? 시도 대도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계 작성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이게 왜 잘 나오냐?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해요? 국장시도. 국장시도인데 국장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것 때문에 얘가 잘 나와요.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이 실시계 작성 고시할 때 누구 견? 시도 대도시 견 듣고 시도가 작성하거나 고시할 때는 누구? 시군구 의견. 그 틀리지 서로.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 고시 효과 실시계를 작성 고시 인가 고시
지정권자가 만들었으면 작성 고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고 지정권자 고시하겠죠? 그러니까 작성 고시, 인가 고시, 그 말은 사업 계획서가 결정 났다고 결정. 그래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로 결정 고시된 걸로 봅니다. 그 말은 곧 실시기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다 좀 주의하자고 하도 잘 나오니까 실시계를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를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이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많다죠. 많다. 이 개발법에서 실시계 인가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본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다. 그쪽 기관장 며칠 대답한다. 20일. 그러면 인가권자는 어떻게 알고 협의했냐 물어보면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첨부. 그러니까 시행자가 첨부했으니까 지정권자가 그거를 보고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또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파트 문제집 157페이지 1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사용 방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수 없는 자 이건 주관식이죠. 누구는? 간단히 누구는? 조합이죠. 조합. 조합은 수용 사용 방주죠. 포나마나 답은 조합이지. 조합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 이제 2번 시행자 지정이다. 옳은 것은 1번 국가지자체 조합 이외 시행자가 토지발굴 지정 제한할 때 사전에 토지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 동의로 된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동의 3분의 받으려고 했습니까? 민간 시행자 말이죠. 민간 시행자만 다 받지 말고 민간 시행자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X. 2번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이다. 이러면 안되지. 원칙 그런 거 없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전부 한지 방식일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랬지.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3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받고 3번 전부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에 관한 사업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변적 있어요? 없어요? 없음. 4번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받고 3년 내 착수하면 지정권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편적 있음 없음? 없음. 전 설명이 없으니까. 5번 지정권자 토지소유자가 민간 시행자 공동으로 들여서 시행할 때 귀약증 할 수 있다. 편적 있음 없음? 없음. 없는데 어떻게 푼답니까? 그래도 내년에 또 안 하려면 풀어야지. 찍어서라도 맞춰야지 찍어서라도. 1번 2번은 확실히 배웠는데 틀렸고. 그 중에 하나 답 나오면 좋은데 3, 4, 5 중에 하나 답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지금 여러분 이거 좀 자주 봅니까? 안 봅니까? 바쁘니까 보지 말고 이것은 바쁘니까 보지 말고 처음 끝난 다음에 꼭 한번 보세요. 처음 끝난 다음에 문제 40문제 딱 나오면 이게 몇 문제나 커버했는가 한번 봐보라고. 지금 바쁜 게 보지 말고 처음 끝나고 보면 5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 정리 다 해놨은 게 여기에 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게 공법에서 미착수가 총 4번 있어요. 미착수가 4번 있다. 미착수가 4번 있는데 어디 있냐? 개발법에서 미착수가 있어요. 개발법 실시계 인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게 한번 있고 두 번째 건축법의 미착수가 뭐냐? 건축을 받고 2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공장을 3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미착수가 있고 주택법 가면 미착수가 있는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하면 5년 내 착수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공급을 분할하는데 최초 공급 몇 년 내 착수하면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국 공급은 최초 신고하고 몇 년 내? 2년 내야 된다. 안 해도 그건 취소세가 아니다. 농지법 가게 되면 농지지은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하면 2년 내 착수하면 허가 신고 취소. 농지지은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하면 2년 내 착수하면 농지 처분 사유. 근데 미착수가 4개 법이 있는데 개발법에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바쁘니까 보지 말고 시험 끝나고 반드시 보라고. 시험 끝나고 반드시 보면 중요한 것들 정리 다 해놨어요.
시험 끝나고 반드시 한번 봐보고, 51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미착수 해가지고, 미착수가 네 가지가 딱 모아놨는데, 개발법에서 미착수 몇 년이냐? 2년이다. 실시계 인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51페이지 아니면 52페이지 맨 위에서요. 실시계 인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실시계 인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착수 하면 시행자 변경한다. 그게 있고, 건축법에 미착수 몇 년이라고? 허가받고 2년, 공장 3년. 주택법 미착수 몇 년이라고? 5년, 5년, 2년. 농지법 미착수 몇 년이라고? 2년. 자, 개발법 미착수 2년. 건축법은 2년. 공장이면 3년. 주택법은 5년, 5년, 2년. 농지법은 2년. 그럼 이제 미착수 하나 알았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2번에 4번.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받고 3년 내 착수 안 하면 지정권 내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한마디 하지. 개발법에 미착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래서 틀렸네. 4번은 틀렸고. 자, 그러면 이제 3번하고 5번 남았는데, 자, 3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3번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세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있냐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전부 뭐라고 전부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자체장이 여기서 지자체가 뭔가 얘가 공공사업 환모형이요. 이 사업하고 이거를 병행할 필요가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를 변경을 하라? 그 말에 맞겠냐? 아니, 차라리 지자체 네가 다 해라 이게 맞겠느냐?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5번 지정권자는 소유자가 자 여기서 지금 저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데 소유자가 그냥 혼자 하지 혼자 하지 민간 시행자와 공동 하여튼 소유자가 누구랑 같이 손잡고 공동한답니다. 소유자가 공동한다. 공동을 하다 보면 이게 다툼이 생길 게 안 생길까요? 공동하다 보면 분명히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 다툼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까요? 취급하고 해서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다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미연의 누를 만들어 놓을까요? 다툼이 생길 바에 미연의 누를 갖다 만들어 놔야지 뭔가 어쩐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들 하면 되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동업을 하더라도 같이 동업할 수가 있죠? 동업할 때도 반드시 동업해가지고 1년 안에 한 90%는 깨져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동업하더라도, 동업하더라도 누를 만들어야 돼요. 자, 하루에 커피 몇 잔만 마신다? 아산서 그것 때문에 깨졌어. 언니가 더 마셨잖아, 커피를 갖다. 이래서 깨졌다고. 나 커피 3개 마셨거든? 언니 몇 개 마셨는데? 하루에 7개 마셨잖아. 네가 한 통 사다 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냐고. 이래서 깨졌다고. 결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쓰라고. 커피를 몇 잔씩 마신다? 이래서. 다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민간이 만들 때 그건 우리가 뭐라 하고 규약이라 하고 규약 법인을 만들 때 이게 뭐라고 정관이라 하고 정관이라 하고 그리고 공적 주책 할 때 뭐라 한다 시행 규정이다 읽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제 규약은 누가 할 때? 민간이 할 때. 정관은 누가 할 때? 법인이 할 때. 시행규정 누가 할 때? 공적 주체가 할 때. 내가 나하고 혼자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공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자기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귀신하고 싸웁니까? 나 혼자 하면 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면 규약이 없다. 혼자 하면. 내 혼자인데 무슨 규약이 필요하냐고 둘이 이상하면 다툼이 생기니까 5번 지정관들은 토지소유자가 민간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지법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규약을 청약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지 이것은 다툼을 방지해서 쩐다고 규약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래야지 시간적인 여유만 좀 이렇게 생각해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적인 여유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반사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래서 풀어봤던 결론은 2번에 5번이 맞구나 이런 얘기였어요. 3번, 3번은 패스. 아까 했던 건 똑같으니까 4번. 4번 도지개발 조합이 옳은 것. 1번 도지개발 조합은 사업 지원에서 필요한 경우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수용 방식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X. 2번 조합을 설립을 할 때는 도지개발기관의 토지소유자 5명 이상이 정거를 작성해서 지정권자 설립을 받는다.
왜 또 다섯 명이냐? 7인상이지. 다섯 명 들어봤는데요. 물론 들어봤죠. 어디에서? 더정법 추진위원회. 3번, 조합원 수가 50 이상인 조합원 총인간을 대행하여서 대인을 도의한다? 들수 있다. 몇명 이상이면? 50명. 50명. 누가? 조합원이. 무슨 조합원이?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50명 이상이면 들수 있다. 두 군데 틀렸다고, 두 군데. 의결권을 갖는 그 말도 빠졌고, 도의한다. 틀렸고.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에서 해당하면, 다음 날짜 계약상실 어때요? 맞죠? 다음 날 잘리니까. 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승립한다? 아니요. 뭐 해야? 등기해야 승립한다. 5번, 조합에 관한 선배가 틀린 거. 1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행사. OX? 오, 일단 거기까지. 오. 다른 조합원에 따라 해당 토지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 의결권 별도로 토지 소유권 이전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갑이 이렇게, 갑이 한 필지 가지고 있고, 을이 이렇게 두 필지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 갑몇개 있어요? 하나. 얘몇개 있어요? 하나. 근데 갑이 을딱 하나를 이렇게 샀어요. 의결권 몇개 있어요? 하나. 얘도 하나. 갑이 이거 마저 다 샀어요, 이렇게. 의결권 몇개 있어요? 하나.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얘 의결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거 두개 된다, 두 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사면, 전부 다 사면. 다시.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 의결권을 가지고 다른 조합원부터 해당 토지를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그 소유자 이전 소유권 이전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두개 행사한다 이 얘기고. 2번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이자 한 명만 의결 있고 집합 건물 받은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3번 다만 글자 지우고. 세상에 문제 다만이 뭐냐 다만이 다만 지우고 공당공걸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의견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조합원 환지기를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를 안 한다 동의를 안 한다 동의를 안 한다. 이 조합원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조합원이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한다. 또는 소규모 토지라는 사유로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왕따 방지지. 5번 조합은 합병 해산은 총회 의결 거치합니다. 다만 대위원을 등경으로써 청산금의 징수 교부 완료한 후 조합 해산할 때는 대위원 의결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맨 마지막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네. 있다 그래야죠. 6번은 비슷하니까 스스로하고 7번 갑시다. 7번, 7번. 자, 조합원, 옳은 거, 옳은 거. 1번, 토지공사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냐는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 하지. 동의하든가 말든가. 2번,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 안에 거주해야 된다. 살든가 말든가. 3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결과, 평등한. 4번, 금고 이상의 형성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집행받침이 확정된 후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뭐가 될수 없다? 임원이 살짝 바꿨네. 조합원, 임원입니다, 임원. 5번, 조합원의 권리, 의무 필요한 사항은 정관을 정한다. 정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8번 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넘어가고, 9번, 9번. 자, 토지공사 지정권자가 토지공사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설명한 적 없어요. 여러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나면 푼다, 푼다? 안 푼다. 패스. 다른 거다 풀고 되돌아왔다. 시간 많으니까 20분이나 남았는데 풀어라 봅시다. 푸는 거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가? 시행자 변경 사유다. 배운 적 없는데? 읽어나 볼게요. 1번. 시행자가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받고 2년 내 착수했다. 어라, 개발법에 미착수 하나 있는데 몇 년인데? 2년인데. 걔가 여기 모양이네? 1번은 알겠네. 그러면 미착수 몇 년? 2년. 자,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판단 잘하세요. 행정처분으로, 자, 지금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자가 갑인데, 시행자 갑인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게 맞겠어요? 신도시 만들다 포기하는 게 맞겠어요? 시행자 변경. 그럼 안 해. 이거 안 배웠어, 너. 3번. 도지부발표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하고 6개월 내 실시 인가 신청. 아직 몰라? 몰라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4번. 시행자 부도파산. 보세요. 얘가 시행자인데 부도파산 망했어요. 시행자 바꿀까요? 신도시 포기할까요? 시행자 바꿔야지. 변경 되겠네. 5번. 행정처분을 실시경영이 뭡니까? 시행자가 뭐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승낙받았는데 얘가 법에 위반된 행위라니까 사업계획서 취소시켰다고. 시행자 변경할까요? 사업 포기할까요? 시행자 뭐 사업 포기한다고? 뭐 해야지? 시행자 변경이지, 변경. 그럼 안 배워도 답은 몇 번이네? 3번이네. 그러면 이제 시행자 변경사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이제. 미자수 몇 년? 2년. 자,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부도 파산 할수 없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한다. 그리고 하나 더가 뭐가 있냐?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그 3번이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위에는 미착수가 몇 년이고 2년이고, 제가 한 번만 딱 읽으면 여러분 시험장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년. 더 읽지 말고 그러면 1년, 1년. 한번 읽어줘. 기억한다고 제가 읽어주려고 했는데, 아, 한번 읽어 기억 못해. 그러면 시행자 변경 사위에는 숫자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미착수인데 2년이고, 그것 말고 1년이 있다, 1년.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좋고요. 10번입니다. 조합이다, 옳은 거.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해당 경관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상이 동의받는다. 그럴 줄 알았다. 또는 그러지 말고 와. 2번.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있다. 3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아니요. 평등한. 4번. 대위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권에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나오면 없다 없다 없다요. 5번. 조합의 감사는 토지법에게 토지 소유자 이해해야 된다. 오 있습니까? 5. 5번이 5라는 거에 대해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합의 감사는 토지부발격에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OX. 감사가 뭐예요? 임원. 임원은 누구라고?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중에, 조합원 중에 의결권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돼야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토지 그 앞에다 써요. 의결권을 갖는 그래야지. 의결권을 갖는. 이거 기출문제 돼요? 22회니까 오래됐잖아요. 벌써 6년 전 아닙니까? 6년 전에는 의결권이 있는 없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개정이 돼서 의결권이 있는 없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은.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그래야 맞습니다. 11번. 자, 총회 의결사항 중 대위원회가 총회권을 대행할 수 없는가? 말로 합시다. 뭐라고요? 깨임환정회. 깨가 뭐예요? 개발계획 수입 변경. 임 임원 선출. 환 환지기 작성, 청, 정관 변경, 해, 합병 해산, 해산에서 뭔 된다? 청산금 지급 완료돼 해산은 된다. 자, 그러면은, 깨, 임, 환. 5번에 환이 있네, 환. 그 환이 그 환입니까? 그 환이 아닌 것 같은데, 글자는 환인데. 환은 뭐라고? 환지기 작성이지. 예정지가 아니고, 환지기 작성. 청, 해. 없네, 그러면? 잘 보면. 출제위에 머리가 우리보다는 좋아요, 그래도. 살짝 돌리면은 완전 살짝 돌리면 우리를 못 찾아요. 너무나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사는 누굽니까? 임원 이제 임원 선출,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말 바꿔야지. 12번 임원 틀린가?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된다. 맞죠? 2번 이사는 조합장 겸할 수 없다. 맞네요.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권을 갖춘다. 맞네요. 조합장은 총회 대위원회 2세 의장이 된다? 맞네요. 2세 자기 1년 조합과 계약에서는 누가? 감사가. 참,
참았다 이런 것을 어려 나오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보너스인데. 13번입니다. 조합원, 어른거. 1번.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면 저당권장. X, 누구 빠지세요? 저당권 빠지세요.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됩니까? 안 돼요. 3번, 조합원의 단자가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그 사유가 발생하고 발생한 다음 날 조합원 자격 상실. 네, 조합원은 둘 중에 땅 팔든가 죽든가 그래야만 조합원 자격 상실이야. 임원의 뭐라고?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4번, 조합원은 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같습니까? 평등한 의결권.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면 조합원 특도 시군경에 징수 이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5번이 맞고요. 14번, 토지법 사업 시행 틀린 거. 1번, 토지법 사업 시행자는 토지법격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죠? 지정은 지정하죠. 2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법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 지방공사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현 문제에서 누가 누구한테 위탁 시행, 위탁한다 그런 말은 절대 틀린 게 아니야. 우리 시험에서는 위탁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맞들어 가야 돼요.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거래처에서 지정권 여행가 받는다. 그것도 맞죠? 토지 소유자 7명 지정권 여행가. 4번, 조합 설립인가 심지어는 동의사수 산정에 있어서 토지벌교 토지 면적 국공인지 포함 제외 개포동 개발법은 포함 개발법은 포함. 5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벌 사업에 대한 실시 경고 받고 2년 내 착수하려면 지정권 되는 시행자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또 나왔네. 2년 내 미착수. 15번, 조합이 다 틀린 거. 작년 문제네. 1번,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 될 수 있다. 5. 2번, 조합을 살려보려면 토지발격 토지소자 7명 이상이 정거자 지정권자인가? 5. 3번, 조합의 작성은 정관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복사에다 붙인 거니까 있어요. 100% 있어요. 4번, 조합 설비인가 신청하면 국공인지 제외가 아니고 포함 면적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틀렸고, 5번, 조합이 이사는 조합장 겸할 수 없다. 그러면 맞죠? 자, 실시계획입니다. 바로. 자, 실시계획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토지발격 지정권자 인가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뭐라고? 사업계획에서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당연하죠. 2번, 시도이사인 지정권자는 시군구 의견 듣고 실시계획 인가한다. 그것도 맞네요. 3번, 실시계획은 지구단위에 포함되면 개발지역에 맞게 작성한다. 그건 알죠? 맞죠?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그것도 5. 5번 지문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보지 마세요. 5번 X. 5번 틀렸습니다. 그냥 틀렸어요. 2번, 실시계획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5죠. 2번, 시행자는 사업면적 100% 범위 내에서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지금 정도면 이 정도는 눈치입니다. 눈치. 100분의 10이고 감소고 어쩌고저쩌고 변경. 너 경미한 변경. 변경인가? 안 받는다. 눈치로 봅니다. 3번, 지정권자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시도의사가 지정권자면 시,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듣고, 4번 실증의 사업 시행이 필요한 이런저런 서류 명시 첨부 의심한다, 안 한다. 첨부서를 의심 안 한다. 5번 실증을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국계법 도시관리기를 결정에 대상은 같은 법 도시관리기 결정 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러면, 5. 3번입니다. 실시계 틀린 거.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는 지구단위에 포함된다. 세 번째 나오네. 5. 2번, 시도가 실시계를 작성할 때 국장 의견 미리 듣는다. 이제는 틀렸네.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 의견 듣고, 3번, 실시계 인가 신청인 때는 이런저런 위치도가 전부 돈다. 위치도는 맞고 축척은 웬만하면 어쩌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4번,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에 반영되는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받으러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면 지정권자 인가받자 된다. 증액이면 좀 불안한데, 문제는
2번은 실력이고 5번은 눈치 아닙니까? 어느 게더 정확해요? 실력이 정확하지. 눈치는 실력이 안 됐을 때 쓰는 게 눈치 아닙니까? 2번은 실력을 5에 X요? 확실히 X고 틀렸고. 5번은 눈치 아닙니까? 눈치. 100분의 10 감에 끓으면 바로 경미를 밀대는데, 증에 끓으니까 증액은 경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경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2번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시행방식인데, 시행방식은 유학집 하지 마, 바로 말려요. 시행방식 머릿속에서 하나 둘러세요. 뭐가 있죠? 수용사형, 그리고 환지혼용. 수용사연금은 딱 하나밖에요. 택지의 집단적인 저성공.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려면 싹 뺏어와야 돼요. 환지 방식은 뺏어온 게 아니니까 집단적인 조성도 안 되고 공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공급은 뭐라고? 수용사요. 환지 방식은 하나, 둘, 셋. 하나, 대지의 수용증제. 둘, 토지의 교환분할. 셋, 지가가 높다. 그러면 환지고. 혼용은 분할 혼용 할수 있다. 미분 혼용 할수 있다. 그 정도면 돼요. 그럼 봅시다. 4번. 자,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옳은 거. 1번, 토지개발 계획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일부가 아니지. 전부, 전부. 2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한다. 지가 높으면 환지. 3번, 공공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에서 전부 수용사용방식 변경할 때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할 수 있다. 배운 적이 없으면 패스. 안 배운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면 돼요. 4번, 토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에 해당하면 분할혼용, 미분혼용 시행할 수 있다고. 5번, 계획적 유착에 대한 토지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급 필요는 뭡니까? 수용사용. 그러니까 맞는 것은 4번이죠. 그러면 3번은 그냥 틀린 거야. 왜 틀렸는가? 공부하지 말고 그런 것은 시행 방식 변화는 단한 번도 나온 적 없던 것까지 하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간다고. 너무 많이 펼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5번, 혼용 방식. 혼용 방식 스스로. 혼용 방식이 단독 문제 낼 수는 말도 안 돼. 혼용 방식은 단독 문제 만들 수가 없고. 넘어오면 6번. 순환 개발 방식은 XX. 뭐 순환까지 나올 일이 없습니다. X. 나오면 어쩌려고? 어쩌긴 어쩌긴. 888이 있지. 지금 정도는, 지금은 실력이 안 되니까 888이 위력이 없어요. 그죠? 문제 내가 풀어놓은 게 맞아야 되는데 문제 풀어놓은 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888별 효과 없는데 처음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실력이 높아가니까 888 효력이 높아진다고. 나는 그때 가서 써야지. 절대 생각 안 나요.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잠시 쉬고 수용 사용 방식 합니다. 잠시 쉬고 합니다.